여러분, 지금 제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왔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사랑하던 애착 이불이 있는데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낡은 오래된 이불을 탈출하기 위해서 제2의 애착 이불을 찾아야 되는 날이 온 것 같아요. 저의 애착 이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블루밍을 끝까지 봐주세요. 찾으러 갈게요. 제가 이불을 제 걸 가져왔는데 이불을 창피해서 꺼내기가 그렇다. 대충 보여주자면 이렇게 리폼까지 한 거예요. 보면 뚜껑에도 이렇게 뜯어도 자, 이거 내가 상상해봤거든요. 의류 수거함에 버리는 걸 내 울 것 같은 거야. 내 원래 목표는 내 딸내미한테 물려주는 거였어.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더라고. 이걸 딸한테 주려고. 언니 봐요. 거즈 됐어. 거즈 느낌. 그래서 모르겠다. 이 뽀송뽀송 느낌이. 이건 너무 큰 크잖아. 느낌이 좀 비스무리하긴 한데.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그거였어.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그게 없어. 시원함이 없어. 너무 큰 것도 안 되고 적당한 크기여야 돼. 이 정도 크기. 이게 좀 얘 유력한데 근데? 저 친구가 좀 느낌이 비슷해요. 제가 우리 팬분들한테 다 안아보라 할 순 없지만 아니야, 저걸로 일단 여기는 저걸 찜할게요. 그냥 엄마가 수건 받아왔는데 내가 그걸 껴안고 잔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그래서 한번 엄마가 교체를 해줬대. 샌들을 그걸 찾아다가? 어. 그리고 제가 고1 때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이불 끌어안고 자기가. 그래서 인천에 용기를 내서 두고 왔어, 자취할 때. 근데 진짜 몇 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색깔 봐. 우리 박물관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삼배 이런 거. 나름 손빨래 한 겁니다. 냄새는 좋아요? 맡아봐요. 일단 나 지금 자라가 원픽인 것 같지. 잠옷 사고 싶은데? 오히려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완전 내 건데? 완전 내 건데? 현이치가 여기고요. 저희가 가야 될 곳은 이런 데 갈까요? 고봉 삼계탕 아웃백. 초계국수 맛있겠다. 소풍 구경도 해요, 그냥. 그러면 일단 여기 소품샵을 갔다가 인생 내 것도 찍을까요? 그러면 직진. 오빠 조심하세요. 약간 카메라 켜줬을 때 알죠? 스윗하게 한번 이런 거 해줘요.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럼 기다리면서 이런 거나 쓸까? 부끄러우니까 여기서 기다립시다. 구석에서 다 쳐다보거든요. 원본으로 그래도 잘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이벤트용으로 제가 회사에 반납하겠습니다. 소품샵을 갔다가 그 이불을 사보고 싶어요. 처음 갔던 이불을 구매를 해보고 제가 빨고 그 다음에 제가 후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나 충동 구매를 해볼까요? 나 요즘 영어 공부하잖아. 펜이 필요하다. 너무 귀엽다. 오, 이거 알아요? 오, 나 이런 거 갖고 싶어. 언니, 뭐 펜 하나씩 사드릴게요. 내 머리 좀, 머리 에바다. 오빠, 에바, 머리 좀 빗겨드려야겠다. 귀엽다, 그죠? 이것도 하나 살까봐. 대표님, 뭐 사다 드리고 싶은데? 내 생각하라고. 귀여울 것 같은데? 인형, 파우치. 완전 아기자기하다, 진짜.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거 보고 감탄하면서 이거 사고 있어. 엽서, 엽서. 이런 거 귀엽잖아. 완전 감성 뿜뿜이다. 트롤은 없네요. 귀엽잖아. 그러면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오. 미니 화분을 담거나 라이터 케이스. 오. 아. 귀여워. 이거 좀 탐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좋죠?
가격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해볼게요. 질감 비교 한번 더 해볼까요? 초라해. 그래, 이 친구는 제 딸한테 물려줄게. 나 딸 태어나면 이걸 덮어줄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할게요. 하고 언니가 건조기 보여준대요. 얘를 계산하겠습니다. 로시카드로 결제 완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매 완료. 친해져 보자. 뭐 커피라도 마실까요? 오, 전화가 오시네. 여보세요? 네, 끝나서 커피 먹으러 왔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아까 전화 오셔서 한 말은 이불은 선물이라고 하셨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불 쇼핑을 끝냈고요. 제가 며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시의 애착 이불 찾기 브이로그 끝! 안녕! 여러분, 저는 그때 샀던 이불을 빨래하려고 세탁방에 넣습니다. 건조기를 돌려야 뽀송한 느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수건 10장도 사서 같이 돌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건 10장과 수건들을 넣겠습니다. 저는 빨래를 기다릴 겸 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네컷 사진에 와서 땡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것도 찍어서 보여주신다면 나중 신곡 이벤트 때 좀 우선순위로 넣어드릴게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제 열어도 돼요? 너무 좋다. 애착 이불 될 것 같아요? 좀 길들여봐야 돼. 친해지세요.